자, 시작하겠습니다. Not. Not이죠. Not. Okay. Not을 쓰는 방법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Not을 쓰는 방법도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Okay. 자, 그는 행복하다, 그는 거기에 간다, 그는 수영할 수 있다를 뭐로 바꿀 거냐 하면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는 거기에 가지 않다, 그는 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꿀 때 위에 문장들을 밑에 문장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게 뭐다? 그 두랑 낫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He is happy. 그는 거기에 갑니다. There is he? There is he? 거기에 그가 있다? 가다가 뭐예요? 가다. Go. Go. Go를 사용해서 표현할 것 같은데요? There are... There he is go. 네, 지금 여기 세 문장을 썼는 이유가 뭘까요? 문장을 뭐 두 개 할 수도 있고 네 개 할 수도 있고 다섯 개 할 수도 있고 한 개 할 수도 있는데 왜 세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있나요? 그 아닐 때 그냥 그 낫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문장은 시작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한다 했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뒤에는 다라는 뭐뭐 한다 뭐뭐이다 이런 의미가 온다고 했는데요. He is their goal. 그러면 누가 다 여기엔 누가 he가 다 is happy 이 부분이 누가다. 여기는 누가 he가 다 is. 그럼 이게 누가답니까?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게 누가 그는 다 간다 이게 그는 간다라는 표현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을 he is there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겠죠. 이즈 고. 그러면 누가 he가 다 there다 누가 답니까 얘가? 이 문장은 끊어있게 하면 누가 다 이렇게 두툼하게네요. 그래서 누가 다인데 누가 다 붙여놔서 영어로는 he's happy고 여기서 누가 그가 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에 대한 그럼 이렇게 들리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 누가 우리말로 누가 다만 얘기해 주세요. 누가 그는 다 선배님 화장실 가시고 어
누가 그는 다 간다. 뭐라고요? He. 우리 말로 누가 나만 말해달라고. 누가 그는 다 간다. 그럼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가 간다라는 의미가 땅콩 모양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he go. 이거 이거 끝났어요? 그는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 영어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거 선생님이 세 문장 가지고 하는 이유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장도 세 가지를 하고 있다 그랬죠. 어? 그쵸? 그는 행복하다 라는 표현 영어로 he is happy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도의 뜻이 뭐예요? 가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럼 그는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어느 길을 따라가면서 만들어야 돼요? 하다 시 방법을 따라서. he go. 하나씩 따라가고 하나씩 따라가는데 하나씩 따라가고 이거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하다시 따라. 근데 여기 왜 가을이 선생님? 그냥 하다시라고만 하면 좀 부족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하다시도 다시 두 잠깐만 기다려. 하다시도 두 가지 갈래길이 있죠? 하다시 두나 더즈. 지금 어느 길 따라가야 돼요? 더즈 이렇게 하다시 더즈죠. 어? 뭐라고? 여기 가을이 두 개가 있는데 단어에 대해서 두 개 있잖아. 단어에 두 개가 있는데 그럼 나는 거기에 간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포함이야. 그렇구나. I'm go t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서 간 거예요? 하다시 둘을 따라서. 하다시 둘을 따라갔다고? 이거 뭐예요? 줄임말인데. 아예 아 비동사 따라갔구나. 비동사 따라. 아이고 there. 나는 거기 간다. I go t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왔어요? 하다시 둘을 따라. 무슨 I am go입니까? I am go는 왜다?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 따라왔어요? 비동사 따라왔어요. 왜 비동사를 따라와야 돼요? 그 비동사 여기 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피가 행복한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떤 시잖아요. 어떤 시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비동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비동사가 들어간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하면은 돼? 나는 거기에 간다. 이게 나는 거기에 간다가 I'm go there 맞아? 아니요.
그럼요. 아이고 대열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다시 둘에 따라간다고. 왜 여기는 그럼 비동사를 왜 안 쓰냐고요? 여기는 일단은 이미 그 뭐였더라? 그 땅콩 모양? 아 그래 누가다. 그 누가 다를 만드는 게 그 비동사도 있고 하다시도 있고 양념시도 있다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하다시에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쓰면 안 되죠. 뭐 그렇게 설명해도 되고 고의 뜻이 뭐라고 얘기해도 되지. 아까 전에 해피 위에는 해피의 뜻이 뭐라고 설명했잖아. 그치? 고의 뜻이 뭐니까? 가다니까. 어 그럼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고. 하다시면 비동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없고 내가 하는 행동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하다시 길에서도 다시 하다시 두 길 따라가는 거야? 하다시 더즈 길 따라가는 거야? 하다시 둘에 따라 따라왔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he can swim.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온 거예요? 양념실 따라 양념실 길 따라온 거죠. 됐습니까? 이게 또 원래대로 다시 바꿀게. 그럼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예,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es there.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not을 집어넣으면 그는 행복하는 나는 그는 행복하지 않다가 되고 그는 거기에 간다는 그는 거기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는 수영할 수 있다는 그는 수영할 수가 없다가 될 건데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어떻게 만들어요? happy. 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 따라왔어요? 하다시 따라. 하다시 둘 따라왔구나.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않다. He don't happy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이런 거 선생님 처음 봐요. 왜 단어 not을 하고 있어 지금. not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장 속에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 맞죠? 네. 그 not을 쓰는 방법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래서 he is He is not happy.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건가요? 어? 아, he is not happy고요. 얘는 어떻게 할 수도 있고 He is not happy. He is not happy 할 수도 있고 He is not He isn't happy.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비동사가 있을 때 not을 넣는 거고 비동사 뒤에 놓고요. 비동사랑 not을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거기 가지 않는다. He You know, 일단 하다 둘을 따라갔는데 아니 더즈 따라갔구나. 시험진 앤니 지만이는 아까 전에 저기 됐어요. 오케이 okay, 그렇군요. 오 열심히 공부해갖고 왔네.
오, 봄 두 개 다, 아, 가을 두 개 다 맞췄어. 퍼펙트다, 야, 오늘. 어. He wasn't wasn't there. 네. 이런 거 어디서 혹시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그렇죠. 도전트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는 거기 간다. He goes there. 예,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 더즈를 따라왔으니까 이거는 뭐 뒤에 뭐가 숨어 있는 형태라고 그랬어. 어. Go 뒤에 더즈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했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빨간색 go라고 하자 그래. 빨간색 go 뒤에 파란색 더즈가 숨어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빨간색 GO랑 파란색 ES가 겹쳐 보이는데 그거 그냥 생맹이 보면 빨간색 파란색 구분 안 될 테니까 우리 눈에 그냥 고우즈라고 까만색 고우즈로 보이겠지. 응? 자 그러면 더즈가 숨어있던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있냐. 지금처럼 낫을 집어넣고 싶을 때 숨어있던 더즈와 낫이 합쳐서 더즌트 만들고 어? 그럼 빨간색 고우는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he doesn't dare가 그는 거기에 가지 않는답니까. 어? 이 문장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인데 얘가 없이 문장이 됩니까? 아니 어? He doesn't dar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민선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he doesn't dare가 그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나 하다시 does일 때는 don't, doesn't 뒤에 하다시 이렇게 써서 가지 않는다 don't go나 doesn't go를 만들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는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cannot. 양념식 뒤에 not을 넣었네요. 그리고 줄였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까? not 쓰는 방법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됐습니까? 네. Hey. Help. Help. 돕다란 뜻일 땐 무슨 시예요? 하다 시요. 도움, 구조란 뜻일 땐? 이름 시요. Help. 다음. 피곤한 tired. Tired. 헤이. 한번 써볼까요? T I E R D. 틀렸습니다. 다음.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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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무슨 시죠? 어떤 시요? 랍빗 랍빗 써볼까요? R A B B A T 아 A T네 I T 맞습니다. 무슨 시죠? 이름 시요. 랍빗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죠.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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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BUSA 아 잠깐 BUSA B U S Y. 헤이 무슨 시죠? 어떤 시요?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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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써볼까요? S O R R Y. Sorr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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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H U N G R Y. 무슨 뜻이라고요? 배고픈. 무슨 시죠? 어떤 시요? Hungry. Hor. 어, 써볼까요? H O L E. K.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시요. 예. Paul. Sad. Sad. 무슨 시죠? 어떤 시요? 오케이. 문장이 오늘 문장 할 건데 어떤 문장이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됩니까? 그럼? Sleepy. Sleepy. 써볼까요? S L. E P P Y. 네, 틀렸습니다.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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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일단 하다 시하고. 그렇죠. 어떤 시도 있던데. 어떤 시도 없고 이름 시. 아이 그래 이름 시였네. 뭐 하다라는 뜻으로는 보다고요. 이름 시로는 무엇 표정, 무엇 모습.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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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다음 그 아래로가 이제 어디? 어디? 그렇지. 됐습니까?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어디로? 아래로. 대답. Dear. Dear. 무슨 시죠? 이름 시요. 네. 셀수. 이쪽. 예. 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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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란 뜻일 때 무슨 시죠? 이름 시요. 네. 셀수. 이쪽. 예. 얘는 그 정말 블루시 뭐 어떻게 쓰죠? F O O L I S H 그렇지. 발음이 뭐라고요?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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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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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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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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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썼고요. 무슨 시죠? 어리석은 어떤 시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Foolish. 계속 이름 시 아니면 어떤 시 위주로 나온다. 그렇지. 하다 시도 좀 있긴 있었지만. 네. 맞죠? Fair. Fair? Fall. Fall. 발음 fall. Fall. 자, 이거 발음이 뭐예요? Ball. Ball. 이거는? Or. Or. 이거는? Care. Core. Core. 갑자기 이게 볼이고 이게 올인데 얘가 캐리 되겠냐? Core. Core. 오케이. 그럼 이건 fall. Fall 됐습니까? Fall. Fall. 오케이.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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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뜻. Into the hall. Into the hall. 무슨 뜻일까요? 구멍 안으로.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그러면 into는 무슨 시계예요? 하다시 어떤 시? 어디 시라는 건 없고. 어디 시는 없네요. 언제까지? 금방 할 거야. 나 끝나. 패드 하고 있어. 패드 다 끝났어. 와우 초고속이다 너. 초고속 인터넷이다. 아니 여기서 이미 다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형도 곧 끝나. 어디 쉬는 거 세상에 없는데. 어디 쉬는 없는데. 하나씩 더. 이거 무슨 시죠? 너. 허허 그 구멍
여기 까불이, 까불이도 일로 와. 옆에 앉아. 왜요? 같이 들어. 왜요? 뭔데? 그 그룹 이거 무슨 씨야? 네? 뭐요? 더허 그 구멍이란 뜻인데 무슨 씨야? 그 구멍이야? 어. 아 찌비 씨 아닌가? 그 구멍. 아 그 구멍? 어. 이름 씨. 이름 씨. 아 무엇이란 대답이니 그 이름 씨지? 형은 가르치려고 하지 마. 네? 내가 너희들 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 형이 아무도 못하면 어떡해? Into the hole은 아니 못하는 거 아닌데 그냥 다른 거 하는 건데. 아, 그래? Into the hole의 뜻은? 인트더홀이요? 어. 인트더가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까불지 말고. 그 구멍 안으로. 어. 아 그러면. 근데. 그러면 이거 합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됐어? 화자씨 뜻이 뭐라고? 뭐라는 거야?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인트더홀의 뜻이 그 구멍 안으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일단은 이제 어디? 어디? 아까 형이 대답했어 어디라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가 무슨 시겠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시? 어떤 시일 것 같다? 무엇이? 무엇이일 것 같다? 무엇이? 세상에 무엇이 없어 친구야. 아, 무엇이야 이름? 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 씨지 그래.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 씨. 전치사. 아 우리 둘 다 틀렸네. 됐습니까? 아 저거 앞제비 씨라. 얘가 앞제비 씨야. 앞제비 다른 앞제비 씨도 보여줄게. 예, 한번 읽어볼까요? 인더룸. 인더룸 뜻이 뭐예요? 그 방 안에. 안에. 그러니까 인이 뭐다? 앞제비 씨. 오케이. 또 이런 것도 있죠. 고. 이거 빼자. 투 스쿨. 투 스쿨의 뜻은 학교 간다. 간다. 학교 간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학교로 간다. 투 스쿨. 그럼 투 스쿨이 학교에 간다니까. 학교에? 그 학교로 학교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어디? 어디 가니? 학교 간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씨? 앞제비 씨. 앞제비 씨 전치사. 됐습니까? 네. 앞제비 씨 먼저 왔고요. 호랑이는 타이거 한번 써볼까요? T.I. 아이고 여기 써지네. 여기 쓰자. T.I. G.E.R. 맞는 거 같아? 네. Tiger. 잘했습니다. 아 내 것도. 자 승희 좀 잘 치시고요. 둘 다 틀린 거 두 개 뭐 틀렸더라. 슬리피하고. 응, 슬리피랑 또. 그리고 뭐하냐? Autumn. Fall. Spring. 이미 한 거 다 까먹었지? Cold. Cool. 그거 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Fall. 슬리피랑 또 뭐 했더라? Fall. 피곤한. 아, tired. Tired. Winter. Autumn. 네 차례. Autumn.